그집 시엄마가 아직 둘째 출산도 안 했는데 셋째 나가려고. 진짜 심각하네. 둘째 출산이 위험한데 시아빠가 자연분만을 강요해? 며느리가 일을 다 하고? 뭐 웬일이야? 그럼 신랑을 잘 꼬셔봐요, 사랑님. 사랑님이 신랑을 잘 꼬셔봐. 자꾸 건드려요. 자꾸 조카들도 보여주고, 아이 사진도 보여주고, TV 프로그램도 그런 거막 틀어놔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막 애기 조그만한 신생아 신발 같은 것도 집에 막 사다 놓고. 옛날에 막, TV 프로그램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응? 건드림 너무 싫어해. 난 모르겠다. 여러분들 조금 알려줘요. 너무 어렵다. 빵 맛있다. 이 와중에 빵은 왜 이렇게 맛있어? 짜증나게. 장소를 한번 바꿔봐요. 여행을 가든지, 한번 장소를.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랬다. 가장의 무게를 더 짊어지는 게 필요인가 봐요. 본인을 좀더 갖고 보시는 방법도 좀 새로워지는 거. 매일 보던 모습 말고. 그것도. 아니면 집안 환경을 좀 바꿔봐요. 그방 분위기도 뭔가 되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좀 바꿔보고. 한번 그런 바꿈도 필요합니다. 옷도 좀 바꿔보고. 요 백설기 치킨 먹어볼까? 이거. 콩님은 아가씨. 많이는 못 먹고, 쬐끔만. 늑다리 아가씨. 늑다리 아가씨는 뭡니까? 아가씨면 아가씨지. 늑다리는 뭐예요? 미쳤다, 이거. 좀만 뜯는다면서 한쪽 다 뜯었어. 한 면을. 한 팩인데, 이거? 완전? 일단 좀 접어놓고. 백도그 짱이지. 맛있게 생겼어. 생긴 것도. 아예 몰라? 이거는 그 팥인데 껍질 벗겨놓은 팥. 거피 팥, 기피 팥이라고도 하죠. 먹어볼까? 유빈님 안녕하세요.
유빈이 안녕하세요, 유빈님.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뭐야, 얘? 이거 쇠수세미 아닙니까? 이거? 쇠수세미인데. 이거 쇠수세미. 그거. 나왜 먹을 때 이런 게기 나오고 난리야. 새우깨? 오, 쇠수세미. 보이지? 방금 뭔가 기다란 게 있어서 나는 쑥 있잖아. 쑥 이파리가 하나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쇠수세미였어. 아, 근데 다시 가기엔 너무 멀어. 그래갖고, 안 돼. 그냥 빼고 먹자. 웃겨? 나 강냉이가 나갈 뻔했는데 웃겨 지금? 무슨 일입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만 맛은 저렇게 있네. 짜증나게 겁나 맛있어. 뭐야? 진짜 맛있다. 참치김밥? 진짜 좋은 장판 조각이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환불? 야, 장판 조각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 장판 조각이 나오지? 맞다. 진짜 맛있네. 그냥 포기. 저번에 나빵 먹다 머리카락 나왔잖아요. 그건 진짜 대박 사건이었어. 떡이 왜 이렇게 맛있냐? 응? 그릇이 귀여워요? 콩님은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것 아직 아가씨라서 그래. 아르밍님? 아르밍 썰님? 나 콩님인 줄 알았어. 글씨가 파래갖고. 아르밍님 안녕하세요. 다이소에서 샀어요. 콩님도 좋아할 거야. 나 좋아한다, 얘기해. 나? 왜 너무 춥게 먹어? 목소리가 그래요? 아리 된가 봐. 내가 걱정 된가 봐. 괜찮아. 너 먹으면서 소화 되나 봐. 먹으면서 밀어내나 봐. 콩님 싫어하신답니다. 콩님 빨리 그만다 얘기하란 말이야. 아니어도 지금 기다고 얘기해. 와, 근데 이거 맛있겠다. 내가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 살짝 아플라 그러잖아요? 떡이 먹고 싶어. 내가 떡이 먹고 싶은 날은 뭔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꿈에서 막 꿀떡 사는 꿈을 꾸면 꼭 아프더라. 타이밍 지금도 늦지 않았어. 반절.
마법이 올라 그러면 마법이 올라 그러면 미친 듯이 그냥 막 그냥 아무거나 다 쑤셔넣어. 내 입이 무슨 쓰레기통인 거 마냥 그냥 막다 쑤셔넣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르메님은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떡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 떡 너무 좋아. 저희 집 근처에 방울기정떡 파는 집이 있어요. 기정떡인데 컵케이크처럼 그 하나씩 띄어져 갖고 그 안에 팥이 들어있는 기정떡이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 나중에 한번 갖고 올게요. 내일 혼자? 그래요. 맞나? 방울기정떡. 근데 기정떡도 진짜 맛있는 집은 백설기보다 맛있어. 물 없이도 먹어요. 진짜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어요. 방울기정떡 맛있는 거는 쫀득쫀득해가지고. 백설기가 제일 부러워. 애국이 와요, 봐. 갑시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궁금한 게 아니라, 나 오늘 TV에서 그 이성당 빵집 그거 관찰 카메라? 그거 봤어요, 아침에. 야, 줄 엄청 서더라. 근데 줄이 아직도 엄청 긴데, 중간에 막 솔드아웃 됐다 그러고, 인당 개수도 제한돼 있고 그러더라고. 자꾸 딱이 사람까지는 샀는데 뒷사람은 못 사고 그러더라고. 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그렇게까지 한번 가서 사 먹어봐야지 했는데 안 갈라고. 너무 막 전국에서 다 와갖고. 와,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사겠다. 개수 제한. 이거 사람 너무 기다리니까 개수 제한한 것 같아요. 주수다 졸도할 뻔. 그 봐요. 그게 진짜 그런 거다. 주말에만. 아, 주말에만. 그럴 수도 평일에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아, 그 근처인가 봐요, 로사님이.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더못 먹겠다. 그지? 나 겨울에 한번 통영 가가지고, 최군님 안녕하세요. 통영 가가지고 한번 야방 킬라고. 나 굴이랑 이런 거 좋아해갖고, 통영 한번 가자. 그래? 혹시 그럴까? 진짜는 아니고 평일 오전은 한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빵 나오는 시간도 있고 사람 진짜 많더라고. 자꾸 오전에 일부러 줄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리짱님 같이 생각해갖고. 꿀빵 꿀빵 맞아. 이성당 빵안 먹어요? 그리고 그 이성당 빵이 그 야채빵이랑 단팥빵만 유명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빵도 맛있지 않아? 다른 것도 맛있겠지? 나 근데 또떡 좋아합니다. 떡은 여러분 상비약 같은 거예요. 냉장고에 항상 냉동실에 비축돼 있어야 돼. 이거 뭐 아까 전에 낮에 샀는데도 아직도 쫀득쫀득쫀득쫀득. 이런 거 하나씩 아침에 들고 나가면서 먹으면 든든하지. 칼로리바처럼. 성심당.
대전. 그니까 소보로를 그냥 튀긴 거래. 그러면 그렇게. 쫀득한 보여? 짜장님 대전. 다들 맛집 하나씩들 다들 갖고 계시네요. 든든하겠다. 순천은 뭐이지? 순천은 우리 집이 맛집. 뭔가 보디가드 하나씩 데리고 있는 것처럼 어깨 뿜뿜 의기양양 해줄 수 있는. 막상 삶으면 잘안 먹어져? 맞아. 택배를 한 달요? 야, 안 먹나, 야. 야, 우리 집 근처에서 먹자. 감기 왔어요. 배달이 안 되고. 그 생일날 아침에, 그니까, 5월 1일 날 밤에, 목구멍이 딱 막혀갖고, 목구멍이 딱 꿀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그래갖고 생일날 초밥 먹으러 가기 전에 병원 들려서 약 받고, 주사 맞고 했는데 아직도 막 코가 그냥 괜찮아요. 날이 요즘에 갑자기 막비 오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근데 먹긴 잘 먹어. 근데 잘 먹으면 나은다 했어. 그래서 더더욱 잘 먹고 있어. 그래갖고 어제 여러분들이 막 나한테 피곤해 보인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야. 눈이 막 출혈돼갖고 피곤해 보이나. 쉬는가 봐. 야, 한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 쉬는 거는 그쪽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장사 잘 되구나. 뭐 2호점 이런 거 내지. 아니면 직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빵 뽑는 기계를 늘리든가. 아이씨, 뭐라 봐. 2호점이 서울이야? 미안해요. 현대백화점. 패스다, 패스. 2호점이건 1호점이건 이성당 빵은 좀 패스해야겠다. 너무 먹기가 그런다. 과자 좀 갖고 올까? 커피랑? 나 코도 좀 풀고 화장실 가도 코도 좀 풀고 화장실 가도 돼. 내가 꼭 성공할 거다. 아리장님 3호점 내자. 어? 아리장님, 나 아리장님 동네에 3호점 있으면 나 간다. 갔다 올게요.
코를 신나게 뽑았어. 커피 한잔 먹어볼까? 심플 라떼. 오늘은 심플 라떼예요. 심플 라떼, 심플 라떼, 심플 라떼. 심플 라떼 두 개. 요 거꾸로 적어야지. 짠, 심플 라떼. 오늘 과자. 기다려봐. 먹는 얘기할 거 뭐가 막 먹고 싶어? 원래 그래요. 이거 두 개는, 이거 쇠는 좀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이거 쇠 수세미는 인간적으로 너무했어, 이거. 보여? 반짝반짝 쇠 수세미. 좀 갖다 놓고 바꿀게요. 나옵니까 놀래게. 오늘 버터 갈림 맛. 이거 저번에도 빵에서 그거 나왔죠. 머리카락, 빨간 머리카락, 갈릭 버터 맛. 오늘은 떡에서 갈릭 버터 맛. 떡에서 뭐가 나왔다고? 쇠 수세미. 어디? 버렸어? 저기 어디 있어요? 버렸냐? 거기 있어요. 저, 물고기 그릇 안에. 어디서 샀길래? 떡집에서. 갈릭 버터. 예감? 진짜 말 그대로 마늘빵 맛, 마늘빵 냄새. 갈릭버터, 마늘빵, 김팔? 더워. 몸에서 열 나서 그런지 더워. 이거 맛있다. 뭐야 이거? 이거는 예감. 버터 갈릭 맛. 엄지님 안녕하세요. 아니 갈릭 버터 맛. 버터 갈릭이래. 맛있다 이거. 수술했어. 배 수술. 개복 수술. 내가 물어봐도 돼요? 배를 여러 각 원래는 복강경 배꼽에다가 이렇게 뭐지? 카메라 이렇게 넣어갖고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우리 맹장 수술 요즘에 태 안 나게 하려고 복강경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배가 이미 난리가 나갖고 열었어. 명치부터 배꼽까지, 배꼽부터 옆구리까지 이렇게 니은자로. 안녕하세요 금속터널님. 그래갖고 열어서 수술했어요. 개복 수술. 그거는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두 개 2+2는 요리쌤. 감사합니다 금정터널님. 감사해요. 난 울고 있어. 고마워서. 슬프다. 감사합니다 금정터널님. 감사해요. 두시 두시
뜨시 뜨시 헛헛헛헛헛헛헛헛헛 감사합니다. 하고 배 지금 이렇게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 왜 수술했냐고? 자기야. 네. 자기가 말해줘. 나 왜 수술했는지. 응? 자기가 말해줘. 나 수술 왜 했어? 뭐? 나 수술 왜 했어요? 수술? 응. 교통사고? 응. 음주운전자가 와서 교통사고 냈어. 그래서 했어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내 차를 쳐갖고 배가 아작났어요. 그래갖고 신장이 지금 하나 없어요. 깨져서. 그래갖고 췌장암 수술하는 수술을 했대요. 췌장 쪽 밑에 소화액 나오는 곳이 다 찢어졌고 온 장기를 그 소화액이 다 덮어갖고 그랬대요. 근데 외상은 거의 없었어요. 네, 일찍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먹고 하자. 외상은 막 심하게 다친 건 없었는데 갈비뼈가 다 금가고 부러지고 뱃속이 아작났어. 18개. 그 사람한테 욕하는 거지. 그래요. 음주 해갖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본인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남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18개. 감사합니다. 금동토너님 감사해요. 좀 심했어요. 근데 차가 폐차될 정도였으니까 차가 다 찌부러져갖고 차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돌아서 똑바로 섰어. 내 차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렉카차가 내 차를 가져가는데 그랬대. 이 운전자 살아있냐고. 근데 내가 몸탱이가 조그만해갖고 그 악셀이랑 브레이크 밟는 그 밑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슝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막 밀리니까 퓽 이렇게. 근데 이미 요 팔걸이에 이쪽 갈비뼈 있는 데를 쫙 부딪혀갖고 요 갈비가 다 나가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안에 장기가 터져버렸어. 그리고 신장도 하나 터지고 그냥 좀 심했어요. 그래갖고 남편 만난 지 두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5월 달에 만났는데 8월 달에 사고 났으니까 5월 거의 말 정도에 만났는데 그것도 두 달 연애 아닌 연애 기간을 하다가 거의 병원에서 1년 넘게 연애를 했죠. 연애 기간이. 그랬어요. 내 신랑이 다 병감을 해주고 그랬다. 발짱? 나? 뭔 말이야? 더 널린 뭔 말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놈 새끼 나쁜 놈이지. 오! 또 18개를 욕을 나 대신 욕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두시 요즘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병치레를 그렇게 잘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잘 안 가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평생 마저도 남을 만한 주사바늘은 온몸에 다 꼽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를 뿐만 아니라 막 목에도 주사바늘 꽂고 이제 핏줄이 죽잖아요. 손등은 물론이고 막 이런데 허벅지, 다리 막 나중에는 머리에다 막 핏줄 그걸 꼽을 정도로 주사반 핏줄이 안 보여갖고 운전대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절대 남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그 사람이 다 했어. 음주, 신호위반, 과속
그리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응? 응? 좀 말씀하시던가요? 뭔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렇게 안 다친대. 왜냐면 몸에 긴장이 없으니까 그만큼 근육이 놀라지도 않는데. 근데 나는 맨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다쳤는데 나만 다쳤어. 근데 그러니까 내 차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쳐버리고 슝 가버렸어. 근데 도주는 아니고 가다가 자기도 멈출 수밖에 없었지. 차가 이제 뻗어졌으니까 가지를 못해서 바퀴가 그 차는 다 밖으로 튀어나갔어. 바퀴가 사라졌어.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유리가 깨져서 앞으로 튀어나갔대요. 굴러서. 근데 안 다쳤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나는 내 신호가 바뀌어갖고 가는데 그 차가 내 신호를 무시하고 이제 받아버린 거지. 졸음운전에 음주에 해갖고 완전 과속. 특히나 내리막 그쪽은 차는 내리막이었고 나는 오르막이었잖아요. 난 천천히 진입하는 상태인데 딱 받아버린 거야. 이거는 뭐 다행히 그렇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딱 처음에 딱 사고 나자마자 진짜 병원에 딱 갔는데 내가 외상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살짝 찢긴 정도만 있으니까 그렇게 심한지 몰라갖고 응급실 그 이모저씨에서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좀 잘 누워있으면 되니까 좀 그냥 안정만 취해주세요. 이게 다였어. 근데 왜 처음에 딱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바로 하는 말이 큰 병원 가라고. 바로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앰뷸런스 타고 갔어. 근데 그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멀냐. 멀었어. 그냥 내 기분에 너무 먼 거야. 살짝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순간 순간 삭제? 그 부분이 살짝 기억이 없어요. 살짝 기억이 없는데 딱 사고가 되고 나서 아프다기보다는 멍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아 배 아파. 이게 첫 단어였어. 아 배 아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였어. 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처음에는 뱃속에 그냥 신장이 터져갖고 이게 피가 다 이렇게 터져버렸으니까 엑스레이로 뭐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부분이 찢어진 데가. 근데 거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장기와 장기를 잇는 그 되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우리 약하잖아요. 이런 데도 약하고 그런 부분이 뜯어진 거야. 대가리랑 몸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 그래갖고 그게 안 보여갖고 좀 고생했지. 처음에 딱 가자마자. 처음에 갔을 때는 비뇨기과 거기 병실에 누워있었어요. 그 신장만 잘못된 줄 알고. 그리고 신장은 원래 하나 없어도 살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암운대요. 그래서 암울 때까지 좀 기다린다고 3일 동안 그냥 밥을 먹인 거야 나를. 근데 이미 나는 뱃속에서 뭐가 터져있는 상태잖아요. 뭐가 터져있는 상태에서 밥이 들어가면 그건 영양분이 아니라 그냥 불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이게 막 구멍 난 데에다 밥을 계속 넣으니까 애가 막 닫고 그 염증 생기듯이 막 이게 끓이면 부풀어 오르듯이 막 부풀 배가 막 100cm 이상 막 부풀어갖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네 신랑이 긴급으로 이제 CT 찍자고 새벽에 그래갖고 난리 부르스를 쳐갖고 CT를 찍었어. 찍었는데 갑자기 외과에서 막 드득드득드득 다 들어온 거예요. 외과 그 의사들이 막 다. 그래갖고 이 환자 어디냐고 여기 있다고 뭐 뒤에 막 사람들 데리고 레지던트들 막 데리고 와갖고 외과 대빵이 당장 응급수술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응급수술을 했어. 근데 응급수술 한 게 안 깨어났지 내가. 내가 못 깨어났지.
수술 시간도 되게 길었고, 거의 17시간 수술하고, 내가 좀못 깨어났어,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원래는 바로 깨어나야 해서 일반 병실 가갖고, 애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너무 심했었대. 이미 너무, 배에서 그 소화액 세척만 몇 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소화액이 찐득찐득해갖고, 장기를 녹이고 있었대. 그랬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나서, 진짜 근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병원 생활에서 완전 빠듯하게 있다가, 또그 추후에 1년 동안은 또 통원도 하고, 또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또 입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 3년은 고생했다고 봐야지. 안 울어. 안 울어. 콧물나서 그래. 안 울어요, 안 울어. 그때 신랑이 엄청 고생했어. 나 똥기저귀 다 받아주고, 이제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똥을 못 세니까 똥꼬 막 쑤셔갖고 똥도 파주고 막 그랬어. 1년 넘게. 1년 넘게 했어요, 1년 넘게. 근데 그전에도 말랐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뚱뚱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병원 생활 하니까 막 39kg, 38kg까지 막 빠지더라고. 문양코가? 그래. 신랑이 다 해줬어.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관장을 하는 게 수술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똥이 안 나와. 똥이를 쌀게 없어. 그냥 수액만 맡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저작 운동을 안 했어요. 1년 넘게. 뭘 씹어서 먹은 적이 없어. 1년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 아예. 계속 링거만 맞고 살고. 진짜 신랑이 고생했죠? 엄청 똥기저귀 맨날 갈아주고. 막, 보험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가해자 만나고 이런 거, 그런 거 신랑이 막다 하고. 그때 이제 만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내 옆에서 그렇게 병간호 하는 거 보고 우리 엄마가 많이 반했지. 일찍 쉬어야겠어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가 힘들죠? 신랑이 대단해. 저 사람은 그냥 그 병원에서도 그랬어. 병원에서 다 유명했어요, 우리 커플이. 신랑 천사라고. 자꾸 내가 똥,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계속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냥 반드시 누워있는 게 다였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배를. 근데 아침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반드시 누워있어서 찍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돌려서 찍고, 옆으로도 돌려서 찍는데, 그거를 매일마다 데리고 가갖고, 자기가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맨날, 팔 이렇게 저리는 거, 맨날 여기다 얼음 찜질해주고, 맨 띵띵 부어갖고, 뜨끈뜨끈하니까. 그런 것들도 막다 해주고 고생했지. 맨날 그 간이 침대에서 쪼그려져 갖고 그때 신랑 살도 많이 빠졌어. 밥을 잘못 먹어 갖고. 왜냐면 내 앞에서 밥을 먹기가 미안하대. 나는 안 먹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을까 냄새가 나면 그래 갖고 맨날 몰래 숨어서 컵라면 하나 호로록 아니면 뭐 삼각김밥 하나 호로록 먹고 오고 막 그렇게 그래 갖고 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성격이 좋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가 딱 처음 눈 떴을 때 와갖고 얘기하면서 버텨줘서 고맙다고 깨어나줘서 고맙다고 그 얘기하면서 이제 좀 울었어. 그랬어요.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해요. 그때 나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 다시 눈을 떠줘서 고맙다고. 진짜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면서 그 중환자실 떠나가게 맨날 닦아주고 더러운 것이랄까 맨날 시트 갈아주고 그래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신랑이도 그때 이제 엄마한테 막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다쳤어도
민지가 나 이렇게 해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내가 뭐 이걸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한 거라고 막 그랬대. 근데 결혼 안 했지. 만난 지두달 만에 사고 났다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그냥 병원에서 했어요. 두달 동안은 그냥 썸 같은 거였고, 그리고 사귀자고 말하고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예요. 두달 동안 그냥 처음 만나서 좀 썸을 좀 타다가 이제 사귀자고 말을 하고 한 며칠 뒤에 바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반 나에 대해서 뭘 알지는 못해요. 서로 알지도 못해. 서로 모르는 상태였어요.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단계였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기저귀 갈아주고 관장해주고 못볼거다 봤지 뭐. 방구도 껴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머리 감지도 않은 거 그거 동여매고 있고 막그 진짜 더러운 꼴다 봤지 주람이 진짜. 그러면서 연애를 좀 그게 무슨 연애입니까? 예쁜 모습을 1도 못 보여줬어. 예쁜 옷은커녕 진짜 동물원 놀러 간게 데이트에 단거 같아요. 진짜 동물원 놀러 갔다가 냉면 한번 먹고 그게 다야. 데이트가 그 밖에서 처음 만나가고 데이트한 게 진짜. 그리고 계속 병원에 있었지. 한 번도 집에 안 갔어요. 계속 노트북 갖고 와갖고 그때 신랑이 좀 바빴거든요. 근데도 계속 일도 거 옆에서 하고 조리 보고 놀랬던. 맞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맨날 내 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다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항상 다리를 막 주물러줘. 내가 가끔 막 저리기가 있어요. 저리기가 있었고 맨날 다리 주물러주고 맨날 팔딱 대면 알아서 반자동으로 막 주물러. 고맙지. 내가 업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막 신랑분은 좋겠다 저렇게 요리 잘하는 여자 만나갖고 당연한 거예요. 난 받은 게 얼만데. 나 지금 갚아 나가는 거예요. 난 평생 묶였어. 난 노예예요 이제. 나 노예 계약이에요. 나는 내 남은 생을 다막다 팔렸어. 따분물 마실게요. 신랑 대단해요. 나잘 이겨냈고 그런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 같아요. 빼박이 끝났어. 나는 이제 인생 망했어. 이번 생은 끝났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동생도 막 와서 막 언니 꼭 일어나라고. 언니 내가 미워해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지가 왜 미안? 날 미워해서 미안하대. 근데 그날 내가 사고 나기 전에 동생이랑 살짝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동생이. 내가 언니랑 그때 말다툼만 안 했으면은 언니가 그 시간에 그때 운전도 안 했을 거고 막 이러면서 자기 딸이라고 그냥 안걸 아니라고 내 잘못이지 뭐니 탓이냐고 막 그랬지. 동생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엄마도 막 계속 우리 예쁜 딸막 미쳤어 우리 엄마 진짜 눈물 나라 그러네. 진짜 그 뭐지? 신 우리 엄마 원래 기독교거든요. 신이란 신은 다 찾았던 것 같아. 막 제발 살려주라고 자기 내려가라고 막 그랬어. 그냥 나술 먹었냐? 소주 먹었냐 나? 주변에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아. 난 진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 옵니다. 그러지 그런 상황에 그러지 뭐라도 잡을 심정으로. 나 엄마 그랬대. 내거 장기 다 얘한테 줘도 좋으니까 살려주라고. 그런 생각하면은 술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나 대신 좀 먹어주라. 나 대신 좀 먹어줘.
빈병 나한테 던졌지. 냄새 난다, 소주 냄새. 갖고 내가 처음에 먹고 싶었던 게, 제일 이제 먹어도 된다고 막 이랬을 때, 처음에 먹고 싶었던 게 단팥빵이었어. 그래갖고.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18개. 왜 자꾸 욕을 합니까? 투시, 투시, 투시. 처음에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단팥빵이었는데, 신랑이 진짜 단팥빵을 그 집에 있는, 제과점에 있는 단팥빵을 다, 사, 팥들은 거 다 사갖고 온 것 같아. 입다만큼 들고 막 왔어. 다 먹으라고. 근데 딱 수술했을 때 어떻게 수술했냐면, 원래, 위가 이렇게 있으면 장이랑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암으로서 위, 식도에서 장으로 바로 이어놓은 거예요. 위가 없이. 소화되는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얘는 수술하고 직후에서는 엄청 배가 빨리 고플 거라고 그런 거예요. 돌아서면 배고픈 거야. 안 그래도 소화 능력도 좋은데, 돌아서면 배고픈 거야. 그래갖고 진짜 조금씩 많이는 못 먹어. 위가 없으니까. 다이렉트로 일단 연결해놓고 알아서 실이 풀리면 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시 장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내 배 상태가 처음에 수술했을 때. 갖고 많이는 못 먹는데 계속 초코우유 한 입 먹었다 또 자고, 또 돌아서면 꼴록 해갖고 일어나서 도너츠 하나 먹고 또 자고 계속 그랬어. 밤낮 새벽에도 계속. 네, 근데 내가 진짜 다행이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그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딱 타이밍 좋게 만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스케줄도 많아갖고,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스케줄도 많아갖고, 뭐, 이렇게 안 된대요. 예약도 되게 많이 막 밀려있고. 근데 그분이 응급수술로 딱 돼갖고, 굉장히 뭐라 그러지? 원래 그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요, 이국종은 아니고, 이국종 선생님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한대요.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안 한대.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까지만 하는데, 서울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까지만 하는데, 굉장히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말을 하고, 내가 얘 살려놓는다고 걱정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안심되게 말을 했었대. 그래갖고 저희 엄마랑 저희 신랑이랑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죠. 엄청. 그때 아빠가 좀 멀리 계셔갖고 그때 없으셨어.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랑 신랑이 더 많이 더 끈끈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엄마랑 신랑이 굉장히 끈끈했어. 서로 의지하면서. 어머니 울지 말라고. 엄마가 그 중환자실에서는 하루에 30분밖에 면회가 안 돼요. 24시간 중에 딱 30분. 근데 그 30분 보려고 계속 그 밖에서 추운 데서 쪼그려서 자면서 그 30분 보려고. 그 30분 보려고 그랬대. 근데 맨날 오니까, 어머니 울지 마시라고. 우리가 얘 앞에서 이렇게 울면 막상 얘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가 밝게 웃어주고 우리가 힘을 내야 얘도 힘을 낸다고 그런 거야. 진짜 고맙다고 막 이랬는데, 막상 나 딱 깨어나갖고 면회 된다고 딱 들어왔을 때 나 보자마자 신랑이 으앙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난 깜짝 놀랐어. 네, 엄청 의지했죠. 그 어른들은 서류를 잘 모르잖아요. 그 서류 관련된 것도 신랑이 막 다 알아보고 보험 청구하고 뭐 하고 막 다 했지.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난 깜짝 놀랐어. 네. 컨디션 조절 잘합니다. 나 건강해! 엄청!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요. 나 엄청 건강하고 엄청 잘 놀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원래 체력이 좋아요. 나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나 수영도 되게 오래 했었고, 그다음 운동도 좋아하고, 그 많은 사람 치고는 근육도 많고 그랬어. 근데 이게 이제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싹 빠졌어. 그러니까 내가 막내 의지는 100%, 200%, 300%인데 내 몸은 10%도 안 되는 거야. 좀만 걸어가면 뭘 들고 싶어도 안 들어지고. 이게 괴리감이 생기니까 너무 사람이 짜증도 나고 막 우울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더 걸을 수 있고 더할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괴리감 때문에 오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처음에. 근데 이제 점점점 체력을 기르고 자꾸 걷고 자꾸 운동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회복이 되지. 그런 걸 이제 신랑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보다 더못 걷는 사람들 많아. 너보다 더 체력 안 좋은 사람들 많아. 그런 걸로 약해지지 말고 지금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듣는. 그래?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난 그래도 팔랑귀인데. 신랑이 많이 그랬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나를 잘 컨트롤하는 조련사가 돼요. 뭐야, 가자. 어딜 가요? 스트레스 받지만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안 되면 그냥 누워서 쉬어. 막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갖고 많이 내가 의지가 됐지. 빼박이야. 여캠 조심히 가세요. 안녕. 착하죠. 저런. 내가 인생의 하나의 터닝포인트였다면,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지만, 그로 인해 만났던 신랑이 좀 터닝포인트지. 22개. 2 더하기는 요리쌤. 감사합니다. 쌤, 내일 몸안 좋으면, 안 해도 돼요. 몸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까지 감기, 이까지 거 이겨낼 수 있어. 그래요. 40분까지 하고, 수동합시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 있잖아.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정말 그 작은 거, 내 스스로 내가 숨쉴수 있다는 거,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의지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좌지우지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요리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런 것까지 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막 외치는 것도 내 의지가 제일 첫 단추인 것 같아요. 병원?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 약도 타왔어요. 약 있어요. 약 먹으면 돼. 약도 먹고 있어요. 그 콧물 약. 편도 약.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더 씩씩해진 것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안 되면 뭐또 다르게 하면 되지. 막 이런 거. 옛날 같았으면 막난왜안 될까? 왜 제가 계속 누워 있다가 딱 앉았는데 세상이 도는 거야. 막 휑. 그러니까 애기들이 계속 누워만 살다가 신생아들이 딱 앉으면 이렇게 막왜 이렇게 좌울좌울하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왜 그런지 알았어. 어지러워요. 누워서 계속 세상을 보다가 탁 앉으니까 어지러워. 그리고 탁 처음에 딱 발을 디디니까 이게 내 발대로 안 돼. 왱막막 호랑나비 춤추듯이 다리가 막 개다리 춤이 춰지고 막 이래. 유빈이 왔으니까 아이스크림 최고인데. 맞아. 수술하고 나와서 그랬어. 그런다니까. 갖고 막 계속 뭐 잡고 걷고. 남편이 막 휠체어 태워갖고 바람 쐬어주고 막 이랬지. 나름 둘이서 로맨틱한
그런 데이트도 했어요.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럼 신랑이 어서 휠체어를 하나 빌려갖고 와갖고 나를 안아갖고 거기 앉혀. 못 걸으니까 잘. 그래갖고 막 밖에 복도를 막 달려가갖고 탁 세우고 막 이랬었어. 둘이서 밤에 막 공원 같은 데 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또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주치가 휠체어 탄 볼대 가지고 다니구나. 맞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데이트를 좀 특별하게 우리도 했던 게 있지. 저는 밝은 모습만 봤는데 저 밝아요. 밝습니다. 여러분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나 밝습니다. 세상 밝은 여자예요. 엄청 웃겼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딱 차렷해서 못 부르니까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 오줌을 막 넣어갖고 이제 기저귀가 축축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랑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 못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다란 막 그 뭐라 그래 옷걸이를 쭉 펴갖고 기다랗게 만들어서 끝에다 페트병을 묶어놨어요. 빈 페트병. 그래갖고 그걸 딱 들어갖고 이게 길고 끝에 있는 페트병이 붙어있는 거야. 갖고 신랑을 콕콕 찍어. 그럼 신랑이 어? 잠결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러 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 만들었어. 이 끝에 막대기 끝에 이게 딱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갖고 얘를 탁탁탁 찍는 거야. 그러면 어? 그리고 눈 감아갖고 막 갈아주고. 난 그게 또 미안하니까 진짜 차고 넘칠 때까지 싸고 이 사람을 불러. 욕 나옵니까? 18개 감사합니다. 28개 더러워서 더러워서. 신랑이 또 나와서 그러지. 아, 왜 이렇게 많이 싸고 갈아주라 그러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소변줄도 꼈는데 그 맨날 그 체크해야 되더라고. 소변량을 병원에서 그렇게 소변량 체크해 주라고 맨날 그 숫자 쓰고 시간마다 아, 짠해 죽겠어. 네 이제 퇴근합시다 우리. 더러운 얘기가 욕 나오지. 터널님 감사합니다. 응? 애기 고마워요? 궁금해하니까. 근데 별 얘기 아니죠? 멋진 개뿌리.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맛있는 거 먹어요. 내일 뜨끈뜨끈하게 국물 먹읍시다. 병원 또 와? 그래. 감동이야? 아작 그만 먹어. 알았어.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말고 이불 꼭 덮고 잘 자요. 내일 봅시다 우리.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다들 조심히 가세요. 센처럼 괜찮은 사람? 가까운 데 있어. 꺼져요? 꺼질게. 다들 추천하고 가요. 다 했겠지만. 안녕. 금정 터널링 감사.